소바는 식기를 올려놓거나 또는 운반하기에 사용되는 윗면이 평평한 작고 낮은 상입니다. 요즘은 식탁이 있어서 우리가 차려놓고 먹지만 과거에는 부엌에서 만든 음식을 창간에서 차려서 각자의 방으로 배달하는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깨 너비 내외의 크기로 제작이 되었으며 또 우리가 그 주생활상 좌식생활로 식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가슴 높이보다 높지 않는 정도의 높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상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잔치에도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에도 손님마다 1인 1상을 주는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 대가집이나 이런 반가에서는 소반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안의 살림 규모도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반이 3개, 4개에서 또는 수십 개까지 집에 둬야 했는데요. 대개 집안에서는 뒷광이나 또는 그 부엌 있는 데에 그 살간이나 이런 데 그 소반을 얹어서 평소에 쓰지 않을 때는 두었다가 또 쓰임이 있을 때는 꺼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반은 위에 판판한 면에 그 구조적인 형태에 따라서 동그라면 원반, 각이지면 각반이라고 해서 그 소반을 부르는 이름이 달랐고요. 각반도 장방형이면 직사각반, 그리고 팔각반, 12각반 이렇게 해서 그 형태가 다르게 나눠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반의 다리의 형태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또 바뀌었는데요. 다리가 3개면은 삼족반, 다리가 하나면 일주반 또는 단각반, 4개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다리의 형태였는데요. 이때 다리의 형태도 호랑이 다리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호족반, 또 개의 다리와 비슷하다 해서 개다리 소반 또는 구족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말의 발과 비슷하다 해서 마족반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장인들이 소규모로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징적인 소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만든 해주반 또는 전라남도나 충청도는 나주에서 만든 나주반이라든지 경상남도에서는 통영 지역에서 만든 통영반이라든지 아주 대표적인 지역적인 특징을 갖는 소반들이 또 있었습니다. 해주반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리 형태가 판각의 형태로서 양옆에 두 개의 판각이 있고 운각이 있으면서 그 형태가 굉장히 아름다움을 띠고 있는 반 형태고요. 통영반 같은 경우에는 사각반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책상반이라고도 주로 많이 하죠. 거기에 다리 네 개가 달리고 중간에 중대를 달아가지고 이 다리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 많았습니다. 나주반 같은 경우는 되게 충청도에서는 이런 그 호족반이라든지 구족반 같은 것을 만드는 데 많이 활용이 되었고요. 나주반에서는 상의 맨 가장자리를 변죽이라고 하는데 변죽을 따로 둘러서 보다 견고성을 넓히게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소반은 되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재질로서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요. 은행나무라든지 피나무라든지 가래나무 이런 것들을 하고요. 한 소반당 하나의 나무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운각이나 이런 것들은 옆에 이렇게 그 활용도가 디자인상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뭐 버드나무를 쓴다든지 소나무를 쓴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유지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반의 경우에는 시대가 변하면서 소반의 크기가 겸상의 크기로 조금씩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혼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든다든가 하는 그런 상이 있었고요. 또 특별하게 제작된 상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관공서에 근무하던 관리들의 경우에 식사를 집안에서 있는 그 노비들이 상을 이고 와서 전달을 해줘서 밥을 먹게 했다 해서 공고상이라고도 하고 그 상을 머리에 이고 운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조상으로 상 앞에다 이렇게 화두창을 두어서 앞을 볼 수 있게 만들고 또 머리에 있는데 손을 잡을 수 있게 투창을 둬서 투각을 한 풍혈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반의 아름다움은 나무에서 우러난 그런 여러 가지 그 재질적인 측면과 또 거기에 또 판면에다도 뭐 숫자라든지 수복강령이라든지 이런
자개 나전 문양 같은 것을 해서 아름다움을 더하고 실용성을 위해서 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되게 들기름 같은 걸 칠해서 익혀가지고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칠이나 또는 오칠을 하는 칠반도 있었습니다. 주칠의 경우에는 궁궐에서 이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궁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에 주칠반이 주로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